지난 5월 23일 범죄 지약지인 둘레길 순찰 활동 중 양귀비로 추정되는 의심물체를 발견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양귀비 30줄을 압수하고 해당 경찰서에 인계하였습니다. 경남경찰청 안전드림 324 드론 순찰대는 범죄예방전담팀과 드론 전문인력 등 7명으로 구성해서 5월 17일 발대하였습니다. 안전드림 324 드론 순찰대는 지안사각지대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